소수림 왕은 아버지 고구건왕 시절 추락해버린 고구려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며 이러한 소수림 왕 덕분에 자신의 후예들이 약 150년간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나라들 중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들도 있지만 전성기가 올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군주들도 있는데 백제 고이왕과 신라 버풍왕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들도 있지만 그 기틀을 마련한 국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17대 소수림 왕입니다. 아버지 고국원왕이 삽질을 하는 바람에 멸망할 뻔했던 고구려가 아들 소수림 왕에 의해 전혀 다른 나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소수림 왕의 아들과 손자에 의해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371년 당시 중국 대륙은 모용회, 모용황 부자로 인해 선비족이 증후기를 맞았고 그 기세를 몰아 중원으로 진출하며 전년을 세웠으나 오호 16국 시대가 도래하며 티베트에서 일어난 전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 결과 전진은 전년이 갖고 있던 하북지방 영토를 모두 차지하였으며 남쪽에 있는 동진과의 일전을 위해 고구려와 화친을 하는 등 비교적 고구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고구려 역시 전성기를 맞고 있는 백제의 근초고왕과 일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진과는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고 남쪽으로는 백제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쉽게 덤비지는 못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소수림 왕은 대외적인 정벌보다는 안에서부터 강력한 왕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불교와 유교 그리고 율령을 정비하는 등 내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진에서 건너온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안정화시키려 했고 태학을 세워 유교 이념을 전파, 율령을 반포해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국 원왕의 똥을 약 5년 만에 치우게 되면서 고구려의 국력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375년 여름이 되어서야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 지금의 황해북도 신계군 일대에 있는 수곡성을 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듬해 근초고왕이 승하하고 아들 부여수가 즉위하니 소수림 왕은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근구수 왕도 그해 겨울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변방에서 주고받고 하는 사이 거란족이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였으나 소규모적인 국지전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 소수림 왕이 승하하자 후사가 없던 소수림 왕의 뒤를 이어 자신의 동생 이련이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8대 국왕 고국 양왕이 됩니다. 한편 중국 대륙은 화북 지역을 장악한 전진과 강남 지역의 동진이 서로 맞붙을 기회만 노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383년 황제 부견은 직접 군사 100만을 일으켜 대대적으로 동진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진은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지금의 안후의성 근방인 비수에서 엄청난 대승을 하였고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던 전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전진에게 밀려났던 모용 선비의 모용수가 기회를 보다 다시 연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니 그게 바로 후연이었습니다. 고국양왕은 후연이 막 건국되어 정비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고 이에 군사를 일으켜 요동군과 현도군을 빼앗고 포로 1만을 붙잡아 돌아오니 그때부터 요동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85년 후연은 요서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 이를 진압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었으나 그 기세를 몰아 다시 요동을 공격. 고구려는 요동을 점령한 지 약 1년 만에 후연에게 요동을 다시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백제가 여러 차례 공격했으나 고구려는 이를 잘 막아내었으며 신라와는 북속 외교를 통해 훗날 신라의 18대 국왕에 오르게 되는 실성 왕자를 인질로 붙잡아 두는 등 동북아시아의 정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국양왕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아들 담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사후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닌 스스로 상왕이 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넘겨받은 담덕은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만들고 최고의 정복군주가 되었던 고구려 19대 국왕 광개토 대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